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비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내라고. 오늘은 축구계 사건 엑스파일, 아스날 주장 원장의 저주를 준비해왔어.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가자! 잉글랜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스날. 그런 아스날에는 수많은 주장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아스날의 원클럽 매니저, 10년간 주장직을 맡았던 레전드 센터백 토니 애덤스의 은퇴 이후 희한하게 아스날의 주장직만 맡으면 문제가 생기는 아스날 주장 잔혹사가 시작됐어. 가장 먼저 애덤스가 2001-2002 시즌을 끝으로 은퇴 후 주장직을 이어받은 비에이라. 비에이라가 주장직을 맡고 난 후 아스날은 엄청난 대기록인 무패 우승을 달성하며 황금기를 맞았어. 무패 우승 직후 시즌인 2004-2005 시즌, 리그 준우승과 더불어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아스날과 비에이라. 하지만 당시 신구장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이전과 더불어 벵거의 유망주 정책으로 인해 비에이라는 주장을 맡은 지 3시즌 만에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돼, 비에이라는 구단에 남고 싶어 했지만 벵거가 당시 17살이었던 파브레가스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이라며 압박했고, 그렇게 아스날과 이별하게 됐어. 그리고 벵거는 비에이라를 떠나보낸 그 순간부터 본인이 은퇴하는 순간까지 중원장하게 골머리를 썼게 됐지. 이어서 2005-2006 시즌부터 주장원장은 아스날의 왕이었던 티에리 앙리에게 넘어가게 돼. 이 시즌에도 앙리는 펄펄 날면서 득점왕은 물론이고 아스날 또한 챔스 결승까지 진출하게 됐지. 하지만 중원장악의 핵심이었던 비에이라의 공백과 더불어 베르캄프, 피레스 등의 노쇠화로 인해 챔스는 준우승, 리그 성적은 어렵게 4위에 안착하면서 무관, 아스날은 10년 만에 2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지. 그리고 다음 시즌인 06-07 시즌에는 아스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아스날은 세대 교체를 진행. 거기에 매년 20골 이상은 가볍게 때려박던 앙리는 아스날에서 겨우 두 자릿수 득점에 턱걸이했고,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골골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킹앙리는 주장원장을 찬 지 두 시즌 만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돼. 이어지는 07-08 시즌에는 첼시에서 넘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일리언 갈라스에게 주장직을 맡겼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스는 팀 내에서 발생한 트러블을 구단과 합의 없이 언론에 공개해버렸고, 이에 빡친 구단 측과 벵거는 갈라스를 주장직에서 박탈시켜버렸어. 그리고 08-09 시즌부터는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20살의 새파랗게 어린 파브레가스가 맡게 되면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주장이 됐어. 주장직을 맡은 후 파브레가스는 몇 시즌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고, 이에 친정팀인 바르셀로나가 파브레가스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11-12 시즌, 아스날이 지속해서 여러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자 파브레가스는 바르셀로나로 보내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했고, 결국 아스날은 주장이었던 파브레가스를 바르셀로나로 헐값에 넘겨주게 돼. 그래, 이번 이적이야 아스날이 성적을 내지 못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파브레가스는 바르셀로나 이적 후에도 지속해서 잉글랜드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조건 아스날로 복귀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2014년 6월 라이벌 팀인 첼시로 이적해버리면서 구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 파브레가스가 떠나고 완장은 핵심 스트라이커였던 로빈 반페르시에게 넘어가게 돼. 이 시즌에 반페르시는 38경기 30골 14도움을 기록하며 완전히 캐리했고, 아스날이 3위를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어. 당연하게도 이런 미친 활약을 펼친 반페르시에게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8시즌간 아스날에서 맹활약한 반페르시는 돌연 기계협회를 시전해버려. 그리고 얼마 후,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라고 속삭였다, 맨체스터 라는 희대의 드립을 치면서 완장을 찬 지 한 시즌 만에 라이벌 팀 맨유로 이적해버렸어. 1-2-3 시즌, 반페르시의 통수 이적으로 인해 아스날은 핵심 수비수로 뛰던 베르마엘렌에게 주장왕장을 채워줬어. 매 시즌 40경기 이상씩 출장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던 베르마엘렌의 완장을 차자마자 잦은 부상과 더불어 기량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출장수가 줄기 시작하더니 13-14 시즌을 끝으로 완장을 찬 지 두 시즌 만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돼. 1-4-1-5 시즌부터는 부주장이었던 아르테타가 주장으로 승격됐어. 아르테타 또한 아스날로 이적 후 3시즌 동안 매년 40경기 가까이 뛰면서 맹활약했는데, 주장원장을 달자마자 계속된 부상으로 경기를 거의 소화하지 못했어. 그렇게 두 시즌간 리그에서 단 16경기에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대로 은퇴하게 돼. 그래도 리더로서의 역할은 잘해내면서 전주장과는 다르게 군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 16-17 시즌부터는 메르타 사커가 주장직을 맡았는데,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돼.
그 다음 시즌도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면서 몇 경기 출장하지도 못하고 아르테타와 같이 은퇴하게 돼. 1819 시즌부터는 메르테 사커를 이어 무려 8시즌간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아스날의 레전드가 되어가던 코시엘리가 드디어 주장직을 맡게 됐어. 그리고 무난한 시즌을 보낸 뒤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데 1920 시즌을 앞두고 뜬금없이 코시엘리가 아스날의 프리시즌 투어에 불참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어. 거기다가 급기야 코시엘리가 불법적으로 타구단과 접촉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구단 측에 계약 해지해달라고 찡찡대기 시작하는 거야. 이에 아스날 구단 측에서는 코시엘리를 주장직에서 박탈시키고 2군에 처박아버렸어. 그리고 얼마 후 코시엘리는 보르도 이적 오피셜과 함께 군어들을 기만하는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아스날 팬들의 염장을 제대로 질렀어. 이어서 코시엘리가 주장직에서 박탈된 후 팀 내 자체 투표를 통해 주장직은 그라니트 자카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자카는 원정직을 달고 난 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교체 아웃 도중 팬들과의 트러블로 인해 욕설과 함께 주정 원장을 폐지기 쳐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돼. 당시 자카는 폼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기에 기용되며 언론과 팬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리그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일부 몰상식한 팬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가족욕을 자카에게 하면서 완전히 멘탈이 터져버린 거지. 이후 자카의 행동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자카는 한 시즌 만에 주장직에서 박탈되게 돼. 그리고 주장직을 넘겨받은 오바메양. 원장을 차게 된 1920 시즌에는 상당한 퍼포먼스로 리그 득점왕 2위의 랭크. 그리고 아스날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인 2021 시즌. 구단과 재계약도 맺고 앞으로에 대해 상당히 기대했던 팬들과는 달리 또 주장왕장의 저주인지 귀신같이 폼이 떡락하면서 오바메양 커리어 역사상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돼. 과연 다음 시즌에도 주장원장의 저주는 계속될지 아니면 오바메양이 기가 막히게 부활하면서 저주를 깨뜨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